웰컴 투 더 티폰 TV. 스키아 장비는 이렇고요. 허강은 이렇습니다. 우시엔님 어서오세요. 요즘 로스트아크 재밌게 쓰고 계신가요? 해피 키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바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바하는 좀 부심도 부리는 편이고. 자, 근데 이번 바하는 저는 공략까지는 안 쓸 것 같아요. 피 키고 폭 나오는 게임이라 유튜브에서 안 좋아해. 원래 근데 캡콤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무슨 안 그래도 요즘 서버 대기할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대기열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합판 어차피 DLC도 출근했잖아요. 아직도 잡담 모드가 들어왔죠. 이럴 때 저는 가장 집중력이 폭발하는데 3시간이요? 전에 들었을 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에 무슨 뭐 7시간 이랬다고 들어가지고 엄두도 빠지고 빠지고. 자, 너 죽어요. 됐죠? 넌 해피지. 아서벌 또 추가를 했어요? 역시 스마게도 거기에는 거의 뭐 4를 걸고 있다고 봐야지. 뭐하니? 그런 소리 왜 써? 지금까지 크게 가금 효과가 없죠. 전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걔네 뭘로 돈 벌라 그러지? 자, 자 힐 들어갑니다. 클베 때 봤을 때 얘들이 뭘로 돈 벌지 감이 안 잡히겠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뭐 우리 입장에서 해자 게임인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챈트라든가 뭐 뽑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밸런스를 망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시간을 들이면 만들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PC방 같은 걸로 돈을 벌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PC방 가맹점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뭐 리니지 이런 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뭐 리니지도 하니까 리니지는 뭐 신규 템 무조건 상대에서 나오고 그래서 회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버는 서버도 늘리고 있는데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건가? 이제 홍보비 또 많이 썼을 텐데 지금. 코로커나 에픽 세븐이었나?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 제일 빨랐어. 봐봐, 난 잡담할 때가 가장 깊이력이 좋다니까. 이거 이상하게 대박이었어 이거 구조가. 둘, 셋. 저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집중력이 좋아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은 계속 나와줘야 우리가 바라는 해자스러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 접점을 찾기가 정말 힘들걸. 근데 그 정도의 운영 노하우가 있는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더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뭔가 하겠죠? 내가 뭐 생각해 내 걱정부터 해야지 씨. 자 슬라이딩 라이딩이 딜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아까 확인했어요.
누구? 자, 다시 내려와주고. 일단은 해외 서버 그게 지금 문제지. 유럽 쪽하고는 계약도 안 했다던데. 텐센트하고는 계약을 했다고 들었고. 야, 이거 생각보다 뒤터지는데요? 슬라이딩? 맞추기도 쉽고. 나 이거 새로운 발견이다. 풀펜시도 놀라운데. 제발 좀 네모스 솔프 컨텐츠로 끝내자. 다만 잠은 모든 무기 완료다 이씨. 랜스 같은 경우는 카운터 치르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길을 잘 내려면. 지금 제가 한 동굴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는 전부 다 솔풀로 성공했거든요. 이게 14번째 무기인데 랜스가 사실 저도 랜스가 되겠다 싶었는데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분 영상을 보고 많이 연습을 했죠. 3번 찌르고 돌진 찌르기. 이게 주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랜스. 와, 돌진 찌르기가 딜이 터지더라고요. 우선, 뭐 그때도 불구를 쓰긴 했지만. 자, 한 8분? 9분? 8분 30초? 해야성 2개. 네. 그걸 콤보에다 엮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죠? 뭔? 예, 적개신 걸어놓고 모든 동작에다가 풀카운터 파워가드 카운터 찌르기로 데미지 주면 진짜 딜 폭발해요 랜스도. 결국은 맞아야 딜이 나오는 무기였던 거야. 자, 해피 켜놨죠. 해피 한 번 더 켜고. 생각보다 월드가 무기별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거지. 다 딜이 나오는 세팅을 만들어놨어. 물론 이제 화리들 같은 천상계가 어벤이 존재는 하지만. 자, 지쳤어요. 맞아, 루시엔이 그 건랜서 쓰는 직업 있잖아요. 노스타크에 걔는 셉니까? 아, 걔 워로드의 이름이? 딜 쿤데기에요? 아, 그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 건랜서도 은근히 딜 세긴 한데. 아, 이거 커서도 놀림 당하고 있겠네. 아, 탱커요? 근데 그런 게임에서 탱커가 필요한가? 비아 때도 그랬지만 없어서 나쁠 건 없지만 있어서 개 좋을 것도 없어서. 아니 지금 월드 건레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건레스 좋아한다고요. 저는 건레스가 약하다고 말하지 않는 쪽이라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다시 해피 해주고. 여성돌이 왔죠. 파. 어허, 그러니까 저는 역전왕 제노부터 베모스 소울풀까지 다 건레스로 깬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 야, 클리어타임 미쳐간다. 역시 감사합니다. 말을 걸어주세요. 내 에너지의 근원은 대화야.
거의 한 3분 당겨서 지금. 아까보다. 이거 딜은 모자랄 일은 없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생존. 그러니까요, 소통이지. 뭐 이럴 때 한번 써줘야지. 마사 차익이요? 아까부터 왜 그런 짓을 해요? 가사 장력을 하는 거 아니야? 불굴 속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재난 대처 능력? 재난 관리 능력? 이런 이유로 바뀌었어요. 근데 효과는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가사 장력보다. 가성요 1만 있으면 됩니다. 요리님 가성 1에다가 가강 있으면 돼요. 올드아파하면 되지. 말이라고 쉽게 뱉죠? 나도 못하는데. 예. 가사 살아있냐 그러길래 존재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한자라 일본어는 유세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거의 뭐 저걸 보니까 일본은 해야만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슬라이딩으로 타고 돌고요. 아, 근데 슬라이딩 진짜 딜 터진다. 여러분들, 한성곰도 정답은 슬라이딩이었던 거예요. 켰어요. 조금 타이밍 안 좋고. 이게 더 맞추기 쉬운 것 같아. 자, 해피. 아, 40%요. 예전에 돌았구나, 그냥. 예전에 진짜 돌았구나. 40%면. 예전에는 어차피 역전 그 길드 캐스트는 한 대 맞고 죽으니까 사사장력 뛰어나 마나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한 대 맞고 죽는 거. 피턱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적으면 뭐 할 거야. 그대로 벼트 플레이 가능했던 건데. 슬라이딩이 정답이었어. 데미지 중간에 100도 터지거든요. 저는 쓴 기억이 없어요. 전 불골도 월드 와서 처음 써요. 이런 스킬이 있었나 원래? 피통이나 이런 거 관련된 스킬은 원래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결벽은 많이 썼구나. 결벽은 좀 많이 썼어요. 해보할 때.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게임을 즐겨야지. 프론티어는 그런 거까지 다 띄워서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딜이 모자라? 아니면 그냥 빨리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 지쳤어, 벌써. 갑시다. 역대급 타이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면 복합 스킬이 등장하겠죠? 뭔가 새로운 스킬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게임을 좀 즐기면서 하자니까요. 왜 그러면서 해야 되냐고. 그런 게임에 날 유혹하다니. 왜 그런 게임에 저를 갖다 초대를 하고 그래. 자, 라면 먹으면 사실 게임이 되죠. 그래서 턴 RPG 좋아하잖아요. 턴제로 그냥 편하게 좀 하면 안 돼? 꼬리 피해주고. 아, 그 얘기 들었어. CPR 얘기 저번에 들었는데. 난 처음에 장난치실 줄 알았어. 프레임 괜찮은 거 모르겠던 거. 프레임 얘기가 많긴 한데. 문명이. 점수는 높더라고. 일단 문명이니까 기본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니야, 문명은 느긋하게가 아니라 진득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진짜 누구 아이디어일까? CPR 하는 거야. 조만간 진구치 사브라가 스위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풀포랑 둘 다 한글화를 해준다는 것 같은데. 10개의 리메이크 시나리오와 4개의 신규 시나리오. 재밌을 것 같아. 스위치 버전 아직 살까 고민 중. 네, 프론티어에서 그런 상태 이상이 있는데, 네. 심장 마사지를 안 해주면 죽는데요. 나 처음에 놀이를 좋아한다니까. 끝났죠. 버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그리 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시간을 다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페이크 복장. 아, 이거 두 번 들어오지. 무슨 와우야. 내성 올리고 가야 돼. 거의 다른 게임이에요, 프로듀어 진짜. 시작부터. 어차피 해성이 지금 없거든요? 마지막 해성이 떨어지는 건지. 한 건지 감이 안 오는데. 자, 헤비 키고. 단호통 말하는 거죠, 그거. 크레이지 아케디아 뭐야? 자, 자, 자. 강도예요. 이미 해성은 없어. 됐어. 할 타이밍이다. 음식 돌아왔을까? 아, 이게 움찔하는 거 보면 돼요, 루시에님. 떨어지는 거 보지 마시고. 그게 더 맞추기 편해요. 시간 보자. 13분 남았는데.
음식이 안 돌아오네. 환장했구만. 가는 도중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오케이. 안 죽으면 돼요 이제. 이제부터는 죽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극베이 하려면은 베이 점프를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극베이 솔플은 저거 없으면 못 깨니까. 와, 내가 한 10번 떨어지는 거 못 던졌는데. 안 해, 안 해, 하면서.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 사망 플래그 세우지 말라고. 예. 이번에 이기면 그녀에게 고백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치웠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잖아. 자, 끌어 죽어요. 자, 아하. 원래만은 필패죠. 아,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슈퍼 채팅하고 링크 자체가 있긴 한데 바로 죽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플랫폼을 저거 못 정하고 있는 상태라 오늘도 테스트 방송이죠. 겸사겸사. 일진 복장. 시간 없어. 올라가서 데미지 1슛 줘가지고 언제 잡을래? 자, 예, 30. 이게 그냥 안전하게 잡을 거면은 단차가 낮죠. 35분이니까 타이머 타이밍 데이모스는 단차까지 들어가 버리면 타임오버 걸려요. 지금 타임오버만 한 6번? 된 것 같은데. 아, 랜스는 4페이지 진짜 편한데. 하도 많이 때려줘서. 그때마다 반격하면 되니까. 다른 무기들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대전배기! 더 들어가고. 야, 배로 좀 밀지 마! 때릴 데가 없잖아! 자, 대성돌이.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변신복장. 장례. 어이구, 위험했다. 시간 죽겠니? 없어요. 자, 버프 한쪽으로 들어간다. 이제 조금 짧았어. 다시 보고 피하고. 오, 위험하다. 오, 오, 죽을 뻔했다. 와, 치사하다 진짜. 와, 네가 그런 놈인 건 알았지만 진짜. 정도가 삭제된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4페이지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진짜 더럽게. 복장이 없으면 아직까 딜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랜스는 적이 너무 좋아. 카운터 체력으로 다 때릴 수 있어.
자, 햇빛 켰죠? 햇빛 한 번 더 피고. 지쳤어요. 그렇게 날뛰었는데, 너도 지쳐야. 소지. 그렇지. 오케이. 그거 주고. 햇빛 피고. 앞다리를 노래로 가자! 햇빛 한 번 더 키고요. 다시 해피 키자. 아, 딜 모자라는데. 상태는 딜 모자라는데. 자, 소용돌이. 그니까요. 얘 느낌 보니까 지금 이거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아, 또 쓴다. 붙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입에 밀어서 치러. 거리 벌리면 아마 저것만 계속 받고 갔어요. 하고 붙으려 그러면 저게 이제 오겠죠. 근데 그게 또 쫓아가다 끝날 수도 있어요. 맵이 넓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넓어져서 거기서 또 딜루소가 많이 발생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5분이 되기 전에 해성이 떨어져야 딜이 안 모자란다는 얘기니까. 변신복장 돌아왔어요. 너 여기서 딜 뽑아야 된다. 자, 해성! 저건 버립니다. 해성은 못 써, 어차피. 자, 딜은 나오고 있어요. 음식 먹은 게 컸어, 지금. 자, 버프 넣고. 아, 잘못 눌렀어! 아, 여기서 실수를 하네요. 변신 복장 안 올 것 같거든, 그러면? 자, 부동으로 갑니다. 시간은 괜찮아요. 아슬아슬하게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버프 넣다가. 다시 차근차근. 아, 부동 빠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4페이지는 부동이 너무 위험한 게, 부동 믿고 딜하다가 맞아줄게 옆에서. 자, 일단 부동 믿고. 아하, 폭발! 폭발은 예술이지. 다시 피해주고요. 꼬리. 머리 좀 맞아라. 팔이라도 좋다. 용돌이.
급해지니까. 아 이거 이불 좋은 무기라 크리는 원래 잘 안 터져요. 오케이! 나 왔어. 두 번째 해석 왔어요. 피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엄청 아슬아슬하겠는데? 와 이게 부동이라서 피가 더 달아. 날라갔으면 더 아플텐데. 마지막 회피복장. 회피복장을 믿고 가자. 넘어졌어요. 다시 회피복장 키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회피복장 한 번 더. 회피복장. 야 이제 좀 써라. 써야 돼. 안 되겠니? 해피 복장 시간 여유 있어요. 죽지 말하면 돼요. 지금 이 정도면 한 2분 남은 거라 일은 별로 안 남았거든요. 해성 때문에. 문제는 근데 해성이 깨졌네. 저 뒤에 해성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고용돌이 다음에 아마 황도가 올 것 같습니다. 황도 메테 왔죠? 클리어! 야 루시엔님 덕분에 깬 것 같다. 계속 말을 걸어주셔가지고 집중이 더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벨모스 14종 모든 무기 솔플 완료했습니다. 30분 넘으면 벨모스 잡은 걸 안 쳐줘요. 디게 못한다고 욕먹지.